제너럴 모터스 이하 GM는 2011년 순이 72억 달러, 주당이익 458달러를 기록했다고 16일 미국 시간 발표했다. 이는 2010년 연간 순이익 47억 달러, 주당이익 289달러 대비 각각 증가한 실적이다. 2011년 매출은 1503억 달러로 2010년 1356억 달러 대비 11% 늘었으며, 영업이익은 83억 달러로 2010년 70억 달러 대비 증가했다. 데메커슨 GM 회장은 GM은 2011년 세계 시장 점유율 상승은 물론 전 세계 시장에서 브랜드에 대한 전략적 투자를 단행하는 등 곳곳에서 성장했다. 며 앞으로도 더 다양한 승용차, 크로스오버 차량, 트럭을 출시해 효율적인 회사로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2011년 4분기 매출은 2010년 4분기 대비 3% 증가한 380억 달러였다. GM의 2011년 4분기 순이익은 5억 달러였으며 주당 순이익은 0.28달러를 기록했다. 2011년 4분기 영업이익은 11억 달러였다. GM은 2010년 335억 달러 대비 40억 달러 증가한 375억 달러의 견실한 유동성을 보이며 2011년을 마감했다. 2010년 말 기준으로 276억 달러였던 현금과 유가증권은 2011년 316억 달러를 기록했다. 올해 GM은 세계 자동차 시장의 성장 속에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2012년 신제품과 기술에 대한 공격적인 투자로 투자비가 80억 달러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남만 수석 부사장 겸 CFO는 고객에게 GM 차량을 구매할 더 많은 이유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격적인 제품 계획을 실행할 것이라며 모든 지역에서 이익을 늘리고 유럽과 남미에서 흑자전환을 할 수 있도록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고 말했다.